동요입니다. 자, 먼저 신분제의 동요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제의 동요. 왜 이 신분제가 동요되었을까? 사실은 여기는 여러분들 전시에 배웠던 그 키워드가 있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먼저 여러분들 조선시대를 이렇게 나누어 본다고 했을 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나누는 그 분기점. 자, 그게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네, 그게 바로 양란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양란을 거치면서 여러분들, 조선 정부는 어떤 정책을 주로 취합니까? 정부의 어떤 그 우리 세수 정책 봤잖아요. 세금제도 봤잖아요. 세금제도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선 후기에 와서는요, 기본적으로 감세 정책으로 갑니다. 영정법이라든지 또는 대동법이라든지 균역법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기층 어떤 그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걷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줄이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인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전쟁도 끝났고 세금도 지금 어느 정도 양보하는 모습이 있고, 근데 그렇게 해서만큼은 사회, 국가 재정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돈은 일단 있어요. 어차피 정해진 파이예요. 그 안에서 세금 깎아준다? 그럼 뭔가 다른 걸로 채워 넣어야 됩니다. 전 시간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 균역법에서 농민들한테 1년에 한 필만 내도록 해라 라고 했더니 어느 지역의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렇죠. 어촌 지역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받았잖아요. 왜냐하면 어촌주에다 세금을 왕창 때려버리잖아요. 어장세, 염세, 선박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어차피 세금이라고 하는 건요.